앞쪽을 번갈아가면서 공격적인 유날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일단 벤치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크로스 조금 낮게 수비가 먼저 처리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아직 공격 기회 있어요. 이번에도 낮게 수비가 헤더로 클리어했는데요. 높게 붙여줍니다. 이게 들어갑니다. 스코어 1대0 파주시민 앞서갑니다. 와, 이 축구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장면이 나왔는데 네. 아, 지금 민승기 선수가 본인만 알겠죠. 이게 클리어링인지 아니면 저쪽에서 곧바로 헤더를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먼 거리에서 헤더를 한 것이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대경기에서 위원과 저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든 전반전 이른 시간 민승기의 골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 네. 예측을 사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아마도 민승기 선수 본인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네. 자, 지금 상황을 또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김영겸 선수의 낮은 크로스 수비가 먼저 황진산이 헤더로 처리를 했는데 네. 이 위치에서 박성민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헤더가 나왔습니다. 와, 저 위치에서 헤더로 골이 들어간 게 저는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네. 지금 최상거리 헤더 골이 또 될 수도 있을지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가 끝나고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이 민승기 선수의 이 파워 헤더가 파주시민 선제골을 만들어냈고 네. 오늘 경기 굉장히 화성 입장으로선 초반에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긴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선 이은노 감독이 오늘 민승기 카드를 선발로 꺼내들었고 전반전 초반에 파주가 앞서가면서 자, 양 팀의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네. 지금은 진행이 되네요. 네, 지금은 또 이상원 선수가 진로방해를 한 게 아니냐라고 가볍게 어필을 해봤는데 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패스를 할 듯 말 듯 박준태 크로스 올라옵니다. 최우재 안타까운 자책골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계속해서 화성이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렸던 것에 어떻게 보면 결과물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아, 최우재 선수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이 클리어링 아, 이것이 또 야속하게 본인의 골대로 향했습니다. 아, 오늘 지금 현재까지 총 두 골이 나왔는데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골이 나왔습니다. 네. 우선 이 장면에서 박준태 선수의 크로스 장면 그리고 최우재 선수가 클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좀 왼발의 임팩트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었고요. 자, 지금도 최우재 선수는 왼발로 일단은 걷어내는 데 집중을 했던 클리어링을 하려 했고요. 네. 하지만 그것이 조금은 바깥쪽에 맞